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탈 때마다 일부러 공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좌관이 가방을 들고 이 트랩을 오르는 바로 이 장면이죠. 가죽을 입힌 알루미늄 가방엔 핵미사일 통제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른바 핵가방입니다. 에어포스 원이 공격당해서 핵가방이 파괴되면 천기 넘는 핵탄두가 적대적 국가들을 향해서 자동으로 날아가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 멸망을 의미합니다. 에어포스 원이 핵가방을 보여주는 건 행여라도 공격할 생각을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에 핵가방을 받는 순간 매우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핵가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파괴력을 지녔는지 설명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트럼프가 오늘 나는 더 크고 강력한 이 핵단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한 10년사를 맞받아친 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한 뒤에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인류는 여러 차례 핵전쟁 위기를 넘겼습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지도자와 군 지휘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인내한 덕분이죠. 하지만 핵단추를 서로 자랑하듯 내세우는 두 지도자를 보면서 합리적 판단과 인내를 기대해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안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김정은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위험천만한 힘겨루기가 걱정됐던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년 카드에 이런 사진을 담았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숨진 동생을 업고 화장터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진입니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도 신년사에서 세상이 거꾸로 간다,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보가 경보로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1월 3일 앵커의 시선은 핵단추였습니다.